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시즌 8.5 1티어 리롤덱 정리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1티어 덱 선별 기준은 PBE에서 승률이 높으면서 순방률도 높은 리롤덱 7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덱 구성과 아이템 추천, 그리고 운영 방법과 빌드업, 배치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티어 리롤덱 총정리 영상 바로 가실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덱은 선이 판테온 룰루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비에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알리스타를 올려서 마스코트와 황소부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방패대나 피들스틱이나 우르곳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갑옷이나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판테온 아이템은 덤블조끼와 용발, 워머그를 추천드립니다. 룰루 아이템은 블루와 복원, 총감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리신한테 특감 아이템인 태블망과 마법저항력을 깎을 수 있는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룰루나 판테온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해서 판테온의 최고의 공격이나 룰루의 급속성 성장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우세와 판테온과 룰루를 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1라운드에 4레벨인 상태로 33원까지 리롤을 돌려서 판테온과 룰루, 갱플랭크, 리신, 말파이트를 최대한 찾아줍니다. 이때 판테온과 룰루가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나온다면 돈을 더 써서 3성작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판테온과 룰루가 많이 안 나왔다면 5레벨에서 50킵 하면서 판테온과 룰루를 우선으로 3성작 해줍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갱플랭크와 말파이트, 리신까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판테온과 룰루가 3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을 찍고 나머지 챔피언들 3성작 해주시고 천천히 레벨업하면서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6레벨에서 리롤을 돌릴 때 리신이 3성작이 되었는데 말파이트가 4마리밖에 없다면 포기하고 7레벨, 8레벨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판테온은 룰루 위에서 탱킹을 해주고 리신은 판테온 옆에 두시면 됩니다. 갱플랭크는 그냥 구석에 깔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판테온의 최고의 공격이나 룰루의 급속성장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보석 연꽃, 원형 낫, 준비, 경량급, 황금 티켓, 교환회장 플러스,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궁극의 이즈리얼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운 좋게 이즈리얼이 나왔다면 바로 올려주시고 없다면은 알리스타를 올려서 방패대와 마스코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8레벨에 가서 이즈리얼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이즈리얼 아이템은 블루는 필수이고 복원과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총검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바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템은 구원과 덤불조끼, 용발입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리신한테 시감템인 태양불꽃 망토와 마법저항력을 깎을 수 있는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이즈리얼이 잘 나오고 영웅 증강해서 이즈리얼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지하세계를 받아주시면서 돈을 모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려서 덱 구성을 해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더라도 웬만큼 2성작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후에는 6레벨에서 다시 돈을 모아줍니다. 50원을 유지한 채로 이즈리얼을 우선으로 리신과 바이, 말파이트까지 3성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3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로 넘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 중앙 에는 말파이트를 두시고 그 옆에 갱플랭크, 바이, 리신을 두시면 됩니다. 리신으로 바이 옆에서 쉴드를 씌워서 둘이 오래 버티는 게 좋습니다. 가장 구석에는 이즈리얼을 두시고 그 옆에 소나를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이즈리얼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리롤덱에 좋은 준비와 황금 티켓, 그리고 교환회장 플러스, 응급처치 키트, 원형낫,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 도둑무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승천 결투가 케일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3 우세와 4 결투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1레벨에는 결투가 상징이 있다면은 닐라를 올려서 6결투가를 해주시면 되고 없다면은 알리스타를 올려서 황소부대와 마스코트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도 마찬가지로 6결투가를 해주시거나 알리스타를 올려주시거나 방패대나 우르곳이나 피들스틱 같은 챔피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케일의 아이템은 함딜템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방어력을 깎기 위해서 라위는 필수고요. 그 다음으로 인피와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루난이나 주검, 정손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피오라한테 주고 쓰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솔라리로 앞라인을 쓰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야스오 딜템이나 심장, 솔라리 같은 유틸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케일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해서 케일의 거룩한 승천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우세와 결투가 케일을 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1라운드에 4레벨인 상태로 33원까지만 리롤을 돌려서 케일과 갱플랭크, 리신,
알파이트, 피오라, 야스오를 최대한 찾아줍니다. 이때 케일이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나온다면 돈을 더 써서 삼성작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케일이 많이 안 나왔다면 5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하면서 케일과 피오라를 우선으로 삼성작 해줍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갱플랭크, 알파이트, 리신, 야스오까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케일이 삼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을 찍고 나서 나머지 챔피언들 삼성작 해주시고 천천히 레벨업하면서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이트는 가장 중앙에 두고요. 그 옆에는 리신, 피오라, 야스오 순서로 두면 됩니다. 케일은 가장 구석에 두시고요. 갱플랭크는 그냥 바닥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백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케일의 거룩한 승천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전투 훈련과 리롤덱에 좋은 준비와 경량급, 그리고 삼성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황금 티켓, 그리고 찬양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마스코트 우세 나서스 리롤덱입니다. 6레벨 대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디에고를 올려서 선의와 황소 부대를 받아줍니다. 8레벨에는 누누를 올려줍니다. 이때 마스코트 상징이 하나 있다면은 6 마스코트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갑옷이나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나서스 아이템은 고연포와 인피, 총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인피 대신에 라위와 총검 대신에 피바라기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말파이트나 알리스타한테 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아이템은 벡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벡스한테는 블루랑 복원만 주셔도 좋아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나서스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나서스의 싸꾸 또 싸꾸를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우세와 마스코트, 나서스를 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1라운드에 4레벨인 상태로 34번까지 리롤을 돌려서 나서스와 갱플랭크, 리신, 말파이트를 최대한 찾아줍니다. 이때 나서스가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나온다면 돈을 더 써서 삼성작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나서스가 많이 안 나왔다면 5레벨에서 50킵을 하면서 나서스를 우선으로 삼성작 해줍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갱플랭크와 말파이트, 리신, 백스랑 알리스타까지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나서스가 삼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을 찍어주고 리신과 말파이트 삼성작을 해주시고 천천히 레벨업하면서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백스랑 알리스타가 잘 나온다면 7레벨 구간에서 삼성작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갱플랭크, 리신, 말파이트, 알리스타 순으로 세워두시고 그 밑에는 나서스를 두시고 그 밑에는 백스를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나서스의 싸꼬 또 싸꼬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전투 훈련과 리롤덱에 좋은 준비와 경량급, 그리고 삼성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황금 티켓, 티업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 선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어모드 해커 드레이븐 파이크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구성입니다. 가렌이 뜨기 전까지는 잭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어모드 상징이 있다면 레를 올려서 6 어모데를 해주시거나 메카 프라임 상징이 있다면 잭스를 올려서 메카 파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대검을 추천드립니다. 드레이븐 아이템은 인피와 라위, 피바라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피바라기 대신 총검이 있고요. 인피 대신에 거학총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리븐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파이크한테 쇼진과 모레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드레이븐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드레이븐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어모데 드레이븐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연승이 안 될 것 같으면 최대한 이자를 모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려서 덱구성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50원을 유지한 채로 리롤을 돌려서 드레이븐과 파이크를 삼성작 해줍니다. 삼성작이 되었다면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리븐과 쉔을 세워줍니다. 드레이븐은 중앙으로 날려주시고 파이크는 왼쪽이나 오른쪽 3열에다가 위치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메카 챔피언들은 그냥 바닥에 깔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드레이븐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전투 훈련이 가장 좋고요. 나이프의 날, 경량급, 삼성을 빠르게 찍어주는 사기 주사위, 황금 티켓,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피오라 베인 야스오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알리스타를 올려서 황소 부대와 마스코트를 받아주시면 되고 8레벨에는 결투가 상징이 있다면 닐라를 올려서 6결투가를 해주시거나 방패대나 턴기 있는 챔피언들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갑옷이나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피오라 아이템은 태블망과 덤블조끼, 용발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구원이나 피바라기, 가고일 정도가 있습니다. 베인 아이템은 라위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총검과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임피나 구인수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아이템은 야스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결투가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해서 히오라의 대결투를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결투가 우세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연승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최대한 이자를 모으면서 연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로를 돌려서 어느 정도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50원을 유지한 채로 리로를 돌려서 히오라를 우선으로 야스오와 말파이트, 리신, 메인까지 삼성작을 해줍니다. 히오라가 삼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을 찍고 나머지 챔피언들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히오라는 1렬에서 혼자 탱킹을 해주고 그 밑에는 리신으로 방어를 주고 나머지 챔피언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히오라의 대결투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결투가 상징이나 전투훈련, 나이프의 날, 경량급, 흰록의 장막, 황금 티켓, 교환의 장 플러스, 환영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균열방랑자 마스코트 백스 리롤덱입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마스코트 상징이 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균열방랑자 시너지로 아크가 마스코트를 받기 때문에 6마스코트가 됩니다. 8레벨에는 나서스를 빼고 누누를 올려주시고요. 남은 한자리에는 방패대나 피들스틱이나 우르곳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백스 아이템은 블루와 복원,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과 정손, 데캡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알리스타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진 딜템이나 스태틱을 하나 넣어서 마저각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백스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해서 백스나 알리스타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마스코트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줍니다. 이때는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고 에코와 진 한 마리를 찾으면서 백스와 알리 이성작이 될 때까지 리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백스가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모였다면 7레벨에서 삼성작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8레벨에 가서 안정적으로 삼성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레벨은 4-5나 5-1라운드에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에코와 알리스타, 말파이트를 세워두시고 에코 밑에는 나소스를 세워둡니다. 그 밑에는 백스를 세워두시고 균열 방랑자인 자크는 무조건 백스 옆에 두셔야 마스코트가 복제가 됩니다. 딘은 반대편 구석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백스나 알리스타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마스코트 상징, 교환회장 플러스, 후월, 응급처치 키트, 최후의 저항, 재료 꾸러미, 희감이 없다면 태양불꽃판, 한양의 전율,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과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즌 8.5 1티어 리롤덱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